저는 종종 기도에 좌절을 토로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절박한 기도를 거절하셨다고 하는 서운함으로 도무지 기도의 동기를 못 찾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는 이해가 되지요. 인생의 벽을 만나서 어짧아 모를 때 그래도 하나님만은 내 기대를,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치 배수진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제가 그분들을 말로 흡족하게 위로하기는 참 힘들어요. 사실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만날 때면 꼭 권해주는 책이 한권 있습니다. 그 책을 좀 읽으면 좋겠다. 저도 많이 위로를 받은 책이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수요예배 때 한번 소개했던 책인 것 같은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의 총재이신 고 김준건 목사님이 쓰신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위암 판정을 받은 사랑하는 딸그 신의를 하늘나라에 보내는 과정을 담담한 어조로 글을 쓰셨던 마치 신앙 고백과 같은 책이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사실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제 안에서 또 결단하게 된 그런 계기를 이루어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 김중원 목사님은 그 별명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이 김중근 목사님처럼 큰 선교의 역사를 이룬 사람도 없을 만큼 귀하신 분인데, 이분이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사실 이뤄냈어요. 불가능한 선교의 현장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문이 열리고 또 일이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부러워했냐면 이 김중근 목사님이 기도의 응답,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저렇게 기도 응답이 많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책은 그런 기적적인 기도 응답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책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기도, 그 기도가 과연 응답되었을까, 또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책의 한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책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딸 신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며 시작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딸 신이는 만 29세 일기로 3살과 5살 난두 딸과 남편을 남겨놓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갔다. 신의의 병환은 어쩌다 늦게서 발견되어서 1981년 12월에 개복 수술을 받은 때는 이미 위암 말기였다. 집도의 말에 따르면 수술 중 그냥 덮어버릴까 하다가 수술을 계속 진행했는데 위와 비장 전부를 몽땅 잘라내고 간장 일부와 췌장 일부까지 절제한 후 소장 일부를 잘라서 대용 위를 만들었다고 한다. 신이는 가냘프고 순하며 얼굴도 곱고 공부도 잘한 데다 마음과 성품은 더 고와서 나무랄 데가 없는 아이였다. 30년을 키웠지만 저만치 호젓이 미안하게 태어나 사는 아이처럼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광마처럼 뛰는 털털이 만원 버스를 타고 4시간을 가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은 멀미를 하고 아우성인데 신이만은 쌕쌕거리며 예쁘게 잠을 잤던 고마운 기억도 있다. 하루 종일 나와 내 아내가 학교를 갔다 돌아올 때집 보는 아이가 신이를 입술이 마를 정도로 굶겨놔도 울질 않아서 젖을 못 얻어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걱정을 안 끼치려고 그런 건지 아무리 아파도 꾹 참아버리는 신이의 그 성격이 암을 사기까지 될 때까지 참아버리게 한 것이라. 여기 이제 앞부분에 이제 그 딸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딸이 이제 한참 이제 투병 생활할 때 그때 얘기를 또 쓰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신의를 보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기도밖에 없었다. 신의가 토할 때마다 나는 내 죄를 창자까지 토했고 잔악기나 앉으나서나 주님과 신의를 번갈아 부르며 숨쉬듯 기도했으나 내 생애에 가장 애절한 기도는 무참히 거절당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나와 아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과 수락을 결심하면서부터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찾아왔다. 모세의 40년간의 기도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보산 꼭대기에서 요단 건너 땅을 바라보게만 하시고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 거절을 생애 최후의 선물로 주셨다. 주님의 절대 사랑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와 신앙을 나는 고백하고 다시 확인해야 되는 과제 앞에 서게 되었다. 아비 된 자로서 12번 신의를 대신하고 싶었지만 고통과 죽음은 대신할 수 없는 것, 오직 주님만이 신의를 대신할 수 있었다. 세상에 떠나는 날, 세상 떠나기 전날 신의는 쌕쌕 잠든 상태에 있다가 식구들 하나하나에게 그리도 맑고 평화로운 눈동자로 미소를 지으면서 반갑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같이 기도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주여 하고는 언어 장애를 알리느라고 손가락으로 입과 머리 부분을 가리키며 잘 안 돌아간다는 신호를 했다. 죽던 날 아침 8시에 내가 가서 기도해주고 아내도 신이도 잠시 잠든 것 같아서 병실 문을 나오려고 하는데 신이가 손을 들고 아빠, 아빠 라고 부르더니 기도, 기도 두 마디를 외쳤다. 내가 붙잡고 기도했더니 신이는 다시 잠이 들었다. 마음을 놓고 사무실에 도착하니 간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곧바로 달려가 보니 신이가 숨을 거두고 있었다. 시간상 뭐 다 읽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좀 책을 구입해서 읽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 처음으로 도전을 받았던 것은 거절된 기도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고백한 그 목사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더 간절하고 절박했던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그 딸 신이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목사님도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게 신이에게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본문을 이 책을 읽어보면 기도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절박하게 딸을 살려달라 기도도 했지만 그 딸의 죽음도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고 자기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전 기도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김중원 목사님께서 딸의 죽음 이후로 종종 청년들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기도의 동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동기, 그것이 나에게로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낙심과 또 좌절을 경험할 수 있지만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에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할 일 없이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좋은 영적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포기해서도 안 되고 또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가장 선한 길을 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전념하길 원하세요. 역으로 사단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기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꺾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의 향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상을 향해서 돌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기도는 그 자체가 능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통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기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향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는 기도를 우리의 교만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를 우리의 욕망의 통로로 또 욕망의 분출구로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도를 실망하게 함으로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사라지게 만든다고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그런 속임수에 술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기도에 실망하여 그 심령이 게을러지게 되었다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지 않았나?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나? 그걸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질지 안해질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나를 향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당연히 회개 기도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전 죄인입니다.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오늘 세리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기도의 선지자라고 불리던 E.M. 마운즈 목사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계획들을 행하시려 할 때 하나님의 손을 묶고 그분을 방해한다. 불신앙과 기도하지 않음은 서로 단짝이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돕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방해한다. 기도가 필수라고 가르치는 교훈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반복해도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내 뜻과 다른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최근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혼돈스러워요. 이 사회가 혼돈스럽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혼돈의 답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이 답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오늘 쭉 읽다 보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다룬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가만히 읽다 보면 거절된 기도의 역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보면 5절을 보게 되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죠, 수장인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직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수장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는요, 고난의 역사예요. 순환의 역사입니다. 교회 자체가 이 세상, 특별히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사단을 위협할 제일의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는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헤로당, 즉 헤로당, 즉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요,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그날이 자기의 심판날이거든요. 자기가 망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려야지만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진짜 참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사단이 그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스스로가 회방하려고 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사단이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창조 질서부터 계속 어그러뜨리는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 이 땅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세상 권력을 이용하고 또 사람들의 이 욕심의 마음을 이용하고 그런 식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또 혼란스러운지.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투쟁하고 대항해야 될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 교회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지막까지 증거해야 될 공동체는 다름 아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이 승리, 우리 이 전쟁을, 이 싸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어 사단이, 헤롯이 사람들을 이제 헤롯이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들을 잡아갔는데 그 중에 먼저 누구를 쳤습니까? 사도 야고보를 쳤어요.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날 이제 처형을 당하는데 감옥에 갇혔다가 빠져나오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권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셔서 신비적인 방법으로,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걸 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베드로를 이렇게 꺼낼 수 있으면 사도 야고보도 꺼낼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처음에 여러분, 이 교회 수장들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만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도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사도 야고보는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왜 베드로만 그렇게 신비적인 방법으로 살리셨을까? 우리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어떻게 보면 당시에 사도 야고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은 기도가 거절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순결하고 아름답고 정말 주에게 충성스러운 이 야고보 사도, 왜 야고보 사도를 그렇게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베드로도 살릴 수 있으면 야고보도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잖아요. 그렇게 속상한 마음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는 그런 우리의 속상함에 그 마음의 틈을 놓치지 않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해도 소용없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지라고 하면서 우리 기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더 기도를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우리 시드니에 있는 몇몇 목사님들과 더불어 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 앞으로 교회의 본질을 찾아갈 것인가를 좀 얘기하려고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같이 모여서 결국 결론이 뭐냐면 우리 안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답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봤자 우리 안에 답이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마음의 연약함으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속상해요. 멍하니 뭐 한 시간 동안 앉아있다 갔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기도를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기도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뜨겁게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돕기 시작하시거든요. 우리만 붙잡기 시작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한 마음으로 기도를 포기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에 사로잡혔을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의 몸을 폐하면 안 되고요.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서 기도를 막으려고 할 때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믿지 못하게 만들 때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단호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보면 기도하고 나서도 우리의 기도한 것을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고 나서도 여전히 걱정하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하고. 근데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있지.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뜻대로 되실 거지만 기도했으면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에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의심이 있었던 것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열심히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고 나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어린아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가고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 들리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못 열고 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던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하고 기쁨으로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 로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미쳤다 야. 아니야 참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천사다. 여기서 그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영혼이다 혹은 그를 지키는 천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헛것봤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기도 중보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그래서 저 언제 또 몸도 아프고요.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좀 기도 부탁합니다 하고 나면 그분이 또 기도 제목 갖고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고 나서도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에 내가 힘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를 명확하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일하시니
여러분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제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시간에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되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사단이 우리 시선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니까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나 아니면 내 자신을 향하고 있나 그걸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께 집중하고 또 간절히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개입하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비적으로 이런 사도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이 빠져나올 때까지 이게 생신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빠져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전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가 정신없는 과정 속에 딱 빠져나와서 보니까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이에요.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깨달았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가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역사하셨다고요?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저 내 뜻을 이루는 도구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생명줄이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이정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요즘 이 코로나 시대 때 살 사람과 영적으로 살 사람과 죽을 사람들의 차이는 기도에서 있다고 생각해요. 기도와 말씀이다. 말씀 못 들고 있으면 어디 있든지 사는 거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디 있든지 사는 거고 이게 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 기도를 붙들고 있고 그 삶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사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절박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몰려 있는 거예요. 기도부터 점검해야 돼요. 우리 기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이제 점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신뢰하십시오.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한테 기도 제목 줬으면 아, 저 사람이 나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고 나면요 기도 제목을 안 나눠요. 기도를 부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기도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는 바로 서지 못해요. 기도 제목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뭡니까? 라고 하면 그 기도 제목 갖고 새벽마다 기도하면 아, 누군가 나를 기도한다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가면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설을 항상 점검하시고 기도를 통해 기도의 능력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